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효주입니다. 1월 18일 수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번 설날 다시 한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,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. 낮 기온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. 한편 예보기간 초중반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목요일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.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목요일부터 대한절기인 토요일까지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겠는데요.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편 일요일 밤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설날인 월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. 23일 월요일에는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지만 강원도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